여러분 반갑습니다. 비호군이라고 합니다. 자, 10월 10일인데요. 목요일이 되었습니다. 태풍의 지금 모습인데, 이게 과연 한반도 여기 있네. 그래서 한반도 인접해서 이렇게 거대한 태풍을 저는 이제껏 살면서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어디 그 플로리다 버뮤다 삼각지대에, 그렇죠. 미국, 그렇죠. 텍사스, 뭐, 플로리다, 버뮤다 이쪽에 한 번씩 발생하는 어마어마하게 무시무시한 거대한 태풍, 허리케인이요. 그거라고 해도 정말 큰 태풍인데, 이 한반도 여기 있어요. 일본이 열도가 여기 있고, 지금 일본으로 지금, 직격을 하고 있는데, 야, 이게 생각만 해도 끔찍스럽네요. 이게 만약에, 지금 오른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긴 합니다만, 한반도 쪽으로 이만한 게 올라온다고 하면 진짜, 그 태풍 진로에 있는 지역은 전부 다짐 싸서 어디 뭐, 도망이라도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일본은, 지금 뭐, 생존 배낭을 준비해라. 도망칠 데가 없어 보이는데요. 이렇게 와서, 오른쪽으로 꺾는다 도쿄 쪽으로 이 중심이 거의 센터라인에 걸쳐 있다고 보면 이쪽에 오키나와 일본 열도의 서쪽 정도만 지금 한반도하고 채 근접해 있는 이쪽만 지금 안전해 보이고 일본은 지금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저는 이 사진을 보니까 정말 끔찍스럽습니다. 이게 한반도로 왔더라면 야, 진짜 참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질 뻔했습니다. 무섭네요. 이제 한반도로 올라오는 태풍도 이렇게 강력한 태풍이 만들어진다는 사실이 이제 좀 두렵습니다. 두렵고 갈수록 자연재해가 정말 기승을 부릴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일본으로 이렇게 직격을 하고 있는데 피해를 막을 순 없겠지만 그 피해가 최소화됐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무사히 잘 지나가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좀 화두가 되는 뉴스들은요. 삼성 이재용 회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또 악수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뭐 바라볼 때는 삼성밖에 더 있겠습니까? 삼성이 앞에서 경제를 끌어줘야 될 텐데 조금 타이밍이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 QD 디스플레이로 승부를 걸기 위해서 13.1조 신규 투자한다 그랬는데요. 이 투자의 내막을 보면은 완전히 새로운 신규 투자가 아니고 충남 아산에 있는 L8 라인의 일부를 QD 라인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돈이 13조가 들어갑니다. 보시면은 아산 1 캠퍼스 L8 생산 라인의 일부를 QD 디스플레이 공정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데만 10조 원이 투입이 된다 그래요. 그리고 3조 정도는 이제 차세대 기술 개발하는 데 디스플레이 쓰겠다는 얘기인데 약간 타이밍이 늦은 것 같아요. 조금 글쎄 왜 이렇게 됐을지 뭐 이러한 어떤 극약 처방을 내린데 이게 뭐 그렇죠? 고심 끝에 내린 결정 같아요. 지금 어디 뭐 신규 라인을 증설하는 것으로는 속도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가 없다고 보고 경쟁력을 잃은 LCD 기존 8세대 라인 있잖아요. 8세대면은 이거 이미 많이 경쟁이 처졌습니다. 그렇죠? 이게 8세대 라인인데 뭐 중국은 10세대를 돌리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급하게 손을 봐서 최대한 빠르게 그 중간에 이 QD 퀀텀닷 기술을 연계해서 이걸로 라인을 개조를 하겠다는 얘기죠. 개조. 왜냐하면 지금 그 QLED 쪽에서 이제 조금 OLED 쪽하고 그 뭐랄까요? 그 갭이 느껴지거든요. 그렇죠? 화질에서 아무리 뭐 QLED가 조금 뭐 강점이 있다 그래도 화질 자체로 놓고 봤을 적에는 OLED한테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삼성 쪽에서도 약간 그 하이브리드 모델인 이름은 LED 비슷하게 이름을 졌지만 이건 LCD거든요.
그렇죠. 하이브리드 LCD라고 봐야 되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시장에서 절대 우위를 점하기 어렵다고 보고 OLED로 들어가는데 그렇다고 AMOLED를 그냥 간다고 하면 아무래도 LG 뒤를 따라가는 형국이 되다 보니까 자신들의 이전 LCD 라인의 장점 중 하나였던 이 퀀텀 닷 기술이죠. 퀀텀 닷 기술을 연계해서 QD OLED라고 하는 새로운 브랜드와 함께 OLED 시장을 이제 삼성이 본격 진입을 합니다. 예, 신규 라인을 증설하는 게 아니고 기존의 8세대 라인을 손을 봐서 속도와 그 다음에 효율성, 그렇죠? 두 마리를 잡겠다. 예, 이렇게 했는데 글쎄요. 예, 과연 뭐 삼성이 하니까 뭐 어지간히 잘 생각을 해서 하겠습니다만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약간 좀 시간이 경쟁 그 유럽이나 특히 중국 업체들한테 시간을 조금 그 벌어준 측면이 있지 않은가. 예, 그렇죠. 3개월, 6개월 정도. 무슨 사정인지는 모르겠어요. 정책적으로 뭐가 엇박자가 났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시장에 삼성의 이런 투자 발표가 되고 관련주들이 오늘 좀 들썩들썩합니다. 그리고 10월 7일자 뉴스를 보면 또 이외에도 삼성이 뭐 양자 반도체, 뭐 양자 컴퓨터, 뭐 신경망 컴퓨터, 뇌종양 치료제, 그렇죠? 여러 가지 뇌와 컴퓨터 사이 인터페이스 이런 쪽에 돈을 좀 많이 투자하네요. 330억 투자한다 그러는데 투자 금액이 좀 너무 적습니다. 330억은요. 지금 여기 나오는 거 하나만 하기에도 돈이 뭐 1, 2년이면 뭐 없어지는 돈인데 앞으로 더 투자는 하겠죠. 자, 아무튼 미국의 뭐 테슬라 같은 기업들 이런 거 뇌와 컴퓨터 인터페이스 인간의 뇌 자체를 어떻게 해요? 디지털화 해가지고 스캔해가지고 인터넷에 업로드 한다는 뭐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던데 보니까요. 이미 뭐 양키들은 기득권 메이저들은 벌써 몇 세대 앞서가고 있고요. 약간 뒤늦게 삼성이 그걸 보고 약간 위기감을 느꼈는지 이렇게 투자를 집행을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돈이 적어가지고 안 됩니다. 예, 조단위로 들어가야 됩니다. 조단위로. 예, 330억 가지고는 말도 안 되는 금액인데 아무튼 삼성이 이런 미래의 신기술에 일단 투자를 첫 집행했다는 것 자체가 일단 희망적이라고 보고요. 국가에서 그리고 산학과 연계를 해가지고 인재들을 키우고 대학에서는요 교수들이 그리고 이제 그 인재들 데려다가 기업들이 또 각 기업의 부설 연구소들이 빨리빨리 따라잡아야 됩니다. 양키들 지금 너무 앞서가 있어요. 예, 그나마 삼성이 삼성이니까 그나마 이렇게 좀 움직임을 보여주긴 합니다만은 다른 기업들은 지금 이럴 여계도 없어 보입니다. 이런 투자, 그렇죠. 네, 이런 뉴스가 하나 있었고요. 아, 그럼 이제 종가선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오늘 목요일인데. 자, 시장은 내려 있습니다. 0.8% 코스피 0, 코스닥은 0.1% 뭐 살짝 뭐 내려 있는데 거의 뭐 보합이고요. 핵심 바이오텍들은 여전히 오늘까지 상승을 이어가고는 있습니다. 상승폭은 둔화가 됐습니다만 헬렉스미스 2.4%, 제넥신 2.36% 마감. 메지온 3.2%. 메지온이 굉장히 강합니다. 현재 그 시장의 바이오텍 대장주는 시총은 1조 5천억입니다만 HLB보다는 시총이 낮습니다만 실제적인 차트 우량주 대장주는 메지온입니다. 메지온이 그나마 죽었던 바이오 시장을 살려내고 있네요. 앞에서 땡기고 있는데 대단합니다. 대견스럽습니다. 대견스럽고 쭉쭉쭉 달려나갔으면 좋겠습니다. 18만원입니다 네, 외국인들 다시 담지 싶은데요. 이제 자, HLB 계속 경고가 떠 있고요. 자, 4조 4천억. 예, 전고점 거의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자, 이 와중에 조금 또 다른 후발로 움직이는 종목들 뭐 셀리버리 유틸렉스, 알테오젠 이런 종목들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셀리버리 여전히 주봉상 굉장히 좋은 모습. 예, 알테오젠 좋은 모습이고요. 크리스탈 약간 아직 크리스탈은 아직 조금 더 기다려야 될 것 같네요.
다음에 유텔렉스 좋고요. 예, 완전히 바다권입니다. 예, 로고스 바이오, 좀 아는 로고스 바이오텍이 예, 무슨 그 학계화하고 무슨 예, 오가노이드 연구 부각이 되는 서울 아산병원과 오가노이드 세계 최초 폐암 오가노이드 배양을 성공했다. 이게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환자의 폐암 조직을 장기간 보관할 수 있다. 그래서 아마 그 다양한 항암제를 치료하는 어떤 그 매개체로 사용을 할수 있는가 봅니다. 오가노이드가. 그러니까 번거롭고 비싸고 돈이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까다로운 인체 임상을 어느 정도 좀 대체할 수 있는 그렇죠. 이거는 뭐 살아있는 뭐 인체의 일부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배양체이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 가지고 임상 환경과 비슷한 환경을 만들 수 있나 보죠. 그래서 500원에 360만 주짜리 굉장히 적은 조직 500억밖에 안 돼요. 오늘 상한가가 나와서 500억인데 저도 좀 장중에 따라 붙으려고 했는데 놓쳤습니다. 안타깝네요. 예. 시총이 굉장히 적고 주가는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예. 저점이고요. 예. 하단 천을 주봉상 밟고 뛰는 모습이 좋았는데 장중에 좀 따라 붙어보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놓쳐버렸습니다. 약간 볼일 보다가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올려놔 봤고요. 자, TNR 바이오팹도 신규주로서 고점 대비 많이 하락을 했던 차 역시 비슷한 패턴으로 주봉상 하단 채널 찍고요. 오늘 상한가로 자기 상장 고점까지 머리를 붙여놨습니다. 거기 생명선이 같이 있고요. 이거 뛰어넘을 가능성이 높네요. 그렇죠? 자, TNR 바이오텍도 무슨 지금 바이오텍들이 너무 바닥권에 있다 보니까 아무튼 뭐이 주담이라든가 주식을 관리하는 쪽에서도 같이 뭔가 이슈가 될 만한 재료들이 필요합니다. TNR 바이오펩도 세계 최초 폐암 오가노이드 배양 이것도 뭐 같은 그 저걸로 돼 있네요. 이것도 뭐 같은 그 묶여 있습니다. 로고스 바이오하고 같이 묶여 있습니다. 가격도 비슷하네요. TNR 바이오펩은 천억 정도 됩니다. 두배 정도 되고 두 개가 로고스 바이오와 TNR 바이오펩이 같은 재료로 묶여 있는 듯합니다. 자, 시즌이고요. 코오롱생명과학은 뭐 자회사 무슨 뭐 상표 앞두고 왜 생명 이거는 왜 상한가 들어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상한가 근처까지가 있네요. 모르겠고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고. 메디포스트 저점 구간 같습니다. 하단에 주봉상 채널 구간이기 때문에 하단 채널 구간 그렇죠. 계속 밟고 있는 이 구간은 저점 구간 같습니다. 메디포스트. 네, 이렇게 바이오텍 몇 종목 찍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IT주 중에서는 여전히 시장을 리드하고 있는 종목들 변함이 없습니다. 5G의 대장주 KAMW 주봉상 더 달리고 싶은 모습이 드네요. 주봉 여기서 이런 장면 한번 나왔는데 레벨업이 됐죠. 두배 정도. 두 배는 아닙니다만 또 그런 모습을 또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또다시 레벨업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엄청나군요. KMW. 희대의 5G 대장주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네요. 뭐 3조 다 돼가는데 외국인들 계속 좌담고 자 다음에 RFHIC RFHIC 이제 막 시작하는 종목처럼 보이는 1조가 넘긴 합니다만은 RFHIC 여전히 좋고요. 서진 시스템, RFHIC하고 모습이 굉장히 유사하네요. 같이 붙여놓을게요. 페어로. 보세요. 자, RFHIC, 상당히 견조하죠? 상단 채널 뚫고 달리고요. 밑에 생명선 있고, 자기 그 상장 고점이고, 좋은 모습입니다. 비슷한, 서진 시스템. 서진 시스템도 지금 비슷하게, 상단 채널 뚫고, 자기 상장 고점 저 밑에 있고요. 차트 유사하죠? 자, 그 다음에 아이디스인데요. 아이디스 KMW 바로 밑으로 올립니다. 자, 아이디스는 뭐 제가 그 계속 그 눈여겨봐야 되는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죠. 중요한 라인 27,500원 라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라인 돌파해서 지금 밟고 있죠. 이게 잡아야 되는 주식이죠. 그렇죠?
지금이라도 잡아야 되는 주식 같아요. 이게 3만 원대라도 잡아야 되는 주식이 아닌가. 물론 주식 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다만 느낌상 너무 전형적이죠. 이 주봉을 특히나 보면은요. 다시 이 지우고 한번 잘 이 복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 라인이 굉장히 중요한 라인이죠. 27,500원 주봉상. 자, 일시 맞고 떨어졌으나 다행인 것은 저 밑에 생명선 2가 있다. 거기서 이렇게 강한 반등이 나오고 바로 돌파. 그리고 상단 채널 맞고 죽는데 돌리는 라인을 보세요, 여러분요. 27,500원 그 위에서 N자형 패턴 나오죠. 상단 채널까지 뚫습니다. 바로 달립니다. 예. 역시나 아이디스라는 종목은 어떻게 보면 그 대중국 그 무역 마찰에 미중 마찰에 최대 수혜주가 아닌가. 한국에 있는 주식 가운데서는 최대 수혜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이디스 행보가 놀랍습니다. 이게 월봉입니다. 이제는 자, 월봉이고요. 월봉상은 이거죠. 이거예요. 여기죠. 여기. 예. 27,500원 역시 그 라인이 굉장히 중요한 라인인데 예, 돌파해서 달립니다. 예, 이거 혹시 잡으신 분 계시나요? 계속 제가 IDC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자, 강홀딩입니다. 강홀딩. 예, 8자리가 안 나옵니다. 8자리가. 물론 뭐 그건 모르죠. 또 뭐 공매도 세력이 연계가 돼서 또 때리기 시작하면 모르겠는데요. 자, 시대적인 뒷배를 안고 있는 주식이다. 자, 이 월봉으로 제가 그림을 여러 차례 찍어드렸었습니다. 이거 뭐냐 이거죠. 이거. 이 물량이 그렇죠. 저렇게 한방 맞고 죽을 주식이 아니에요. 절대. 공을 2년 이상 드렸는데 요거 이렇게 물량 테스트 한번 했는데 여기서 이거 맞고 끝날 주식이 아니라 그렇죠. 2만원대에서 이렇게 돌리잖아요. 그리고 그냥 바로 달리죠. 예, 결국에는 그냥 한 번 더 흔들기에 불과했습니다. 그렇죠. 이런 패턴을 그리는 주식이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제가 본 거는 요거 한, 요 IDC가 하나 있고요. 요거 비슷한 게 한 종목 더 있었는데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제 눈으로 본 거는 지금 이렇게 한 두 종목밖에 안 됩니다. 예, 그래서, IDC 사고 칠 것 같아요. KMW 뒤 따라갈 것 같아요. 이렇게요. 자, KMW 월봉을 한번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결정적인 순간을 잘 보시면 저 15,000원 라인 돌파할 때잖아요. 그렇죠? 보십시오. 이거요. 예, 붙어야 됩니다. 15,000원 아니라 2만원, 25,000원이라도 따로 붙어야 돼요. 예, 그렇죠? 결국에는 그렇게 과감하게 돌파 매수에 가담하신 분들이 지금 꿀같은 이 수익을 맛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얼마예요? 74,000원이에요. 예, 이거를 15,000원, 2만원에 붙으라고? 이 고점에서? 미친 거 아니야? 예, 일견 이해가 되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주도주는 예, 여기가 기회, 그럴 때가 기회입니다. 예, 이전 고점들을 모두 돌파하고 새로 시세가 폭발하는 자리가 마지막 기회입니다. 네, 저런 기회가 다시 안 옵니다. 한번 뚫기 시작하면요. 그렇죠. 자, KMW 뒤를 이어서 과연 아이디스가 이런 모습, 저런 역동적인 짝대기를 그려줄지 월봉으로 한번 지켜보죠. 예, 저가에 담으신 분들, 2만원대라도 담으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일단 미리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 아이디스요. 예, 멋있습니다. 이쪽 바이오 섹터에서는 메지온이 저렇게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HLB가 이 뒤를 따라가고 있고요. 월봉입니다. 전부 다 월봉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뒤 따라가고 있고요. 헬렉스미스도 약간 이제 그런 모습이 어느 정도 나와있습니다만 아직 조금 시간이 필요하고 IT 쪽에서는 KMW가 먼저 달리고 IDIS가 이제 후발주자로 달릴 것 같은데요. 예. 그냥 쭉쭉쭉쭉쭉쭉 하다 보면 어느 순간 1조 시총 1조는 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3,800억입니다. 그 뒤로는 뭐가 있나요? 예. 역시 또 RFHIC. 예, 그렇죠. 이렇게 위로 올립니다. 서진도 비슷하고요. 예. 네페스 조금 조정인데 역시나 계속 달리고 있는 구간입니다. 네페스도 아직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변수가 하나 또 생겼습니다. 삼성에서
물론 뭐 더전, 비존 뭐다 좋습니다. 예, 여기 있는 종목들은 예, 지금 시장을 앞에서 끌고 있는 종목들이죠. 자, 그 다음에 삼성에서 오늘 저렇게 한 13조 규모에 해당되는 대통령까지 와서 또뭐 저렇게 사진을 또 한껏 또 만들어 주니까 그렇겠죠. 뭐좀 뭐랄까요. 아쉬우면 삼성 회장을 찾아가서 악수를 해야죠. 예, 사진 한장 찍고, 그리고 삼성은 뭐 10조, 한번 투자하면 10조 이상씩이니까 또 화답을 해주고, 예, 그렇게 해서 또 관련주들을 또 앞에서 좀 땡겨주고요. 예, 삼성 관련주들 보시고 계시고요. 자, 이제 이쪽으로 와서, 자, 삼성이 저렇게 선행 투자를 한다 그러면은, 예, 그 관련된 삼성과 커넥션이 있는 기업들도 또 들썩들썩 할 겁니다.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떤 종목들이, 예, 과연,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을 향해서, 작은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갈지 한번 발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기회가 왔습니다. 지금요. 예, 한국에. 억지로라도 계속 돈을 부을 수밖에 없어요. 대기업 입장에서는. 안 그러면 중국한테 다 먹히는데요. 예, 다 따라 잡힙니다. 지금요. 예, 지금 아님, 도망 안 가면은, 예, 다 발목 잡힐 가능성이 높아요. 네.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지금요. 예, 대기업들도요. 예, 지금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예. 운명이 걸려 있습니다. 기업에. 예, 지금 들이보야 됩니다. 예. 부동산 뭐하러 가지고 있나요? 지금 그 기업의 존속이, 예, 지금, 예,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도 물론 저렇게 뭐 여유를 부리는 듯 하지만 절대 여유를 부리는 거 아닙니다. 예, 긴박합니다. 지금 긴박해요. 자, 램 테크놀로지 굉장히 좋죠. 램 테크놀로지, 예, 굉장한 수혜주 같습니다. 상단 채널을 뚫고, 자, 어떤 공식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이 상단 채널을 보세요. 램 테크놀로지. 예, 거기가 저항선이죠. 계속 머리로 맞고 벌써, 예, 이게 출현한 때부터, 예, 한 4년 이상을 못 넘고 계속, 예, 철천지 원수죠. 이 주식 주가로 보면은요. 그걸 계속 못 넘고 계속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서 한번 크게 밀렸고, 하단 채널까지. 예, 그러나 생명선에서 전열을 가다듬었고, 이제 비로소 그라인 넘고요. 뛰죠. 붙어야죠. 따라 붙어야 됩니다. 예. 이런 그림이 나온다 그러면, 예, 저 밑에서는 또 이런 그림에서는 우리가 못 사요. 그렇죠. 3,000원, 3,200원, 300원에 이걸 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못 사죠. 이게 어느 천년에 저걸 넘고 가겠노. 그렇죠. 이렇게 생각이 돼서 못 사요. 근데 저런 데서는 한번 붙어볼 만 하긴 한데요. 생명선인데. 자, 이럴 때는 뭐 뒤늦었다고 생각이 되지만 5,000원, 6,000원, 7,000원에서는 근데 결론적으로는 거기가 어떻게 보면 마음 편한 자리입니다. 거기가 마음 편한 자리. 7,000원이 오히려 마음 편한 자리입니다. 예, 그렇죠. 자, 10,000원을 목전에 두고 있는 램 테크놀로지. 아직 1,100억밖에 안 되네요. 자, ENF 테크놀로지도 생명선 위에서 W가 예사롭지 않고요. 자, 솔브레인 동진 샘캠은 조금 조정 받습니다. 예, 너무 과도한 슈팅이 좀 나온 것 같긴 했습니다. 예, 솔브레인, 예, 그러나 뭐, 예, 아직 추세는, 예,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SFE 반도체 생명선 1에서 다시 돌리고 있죠. 여기 지금, 예, 중요한 이 라인에서 돌리고 있고요. 다시 생명선 2를 견줘보고 있는 듯한 모습이네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몇 종목 찍어봤습니다. 하나 비슷한 패턴을 제가 얘 따로 분류를 해놨었는데요. 아이디스하고 패턴이 비슷한 종목이 하나 있다고 제가 어디 메모를 해놓은 것 같은데 따로 분류를 해놨었는데 못 찾겠네요. 예, 못 찾겠습니다. 찍다 보면 나올 텐데. 예.
딱 찍어보면 나올 텐데 안 찍히네요. 이걸 저걸 찍어봐도 예, 비슷한 패턴을 하나 추려놓은 게 있는데 예, 아이디슨 여기도 걸리고 저기도 걸리죠? 네, 아이디스만은 지금 그, 이런 그림이 없어요. 이게 월봉입니다, 지금. 예, 이런, 그, 캔들로 한번 보실까요? 캔들로? 예. 아, 이거, 저, 종가선으로 보니까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예, 이게 월봉 캔들인데요. 이야, 이거 뭔가요, 도대체? 이 캔들 길이들을 보세요. 여기까지는 딱 짤막짤막짤막, 예, 세간의 이목을 못 봤다가 여기서부터 작년 이맘때, 작년 여름 이후로 봉들이 들썩들썩들썩 하면서 엄청 길어지죠. 누군가 개입을 했고요. 이 밑에서 잡은 이 끌어올린 이긴 꼬리. 긴 꼬리. 야, 엄청났습니다. 이 월봉인데. 캔들로 봐도 참 기가 막히긴 합니다만은. 이게 연봉이고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봉을 한번 보세요. 두 번째 양봉이 있는 연봉인데. 이게 그, 뭐죠? 김동희 소장 그 지은 책, 팍신에서 예전에 글을, 지금도 글을 올리는지는 모르겠는데, 전문가 김동희 소장, 증권연구소 어디에, 그분이 그 지은 책에 보면은 그 자세한 설명이 나옵니다. 뭐, 주봉이든 일봉이든 월봉이든 비슷해요. 먼저 역망치가 나오죠? 양봉에 적당한 길이에 꼬리가 있는 역망치가 나오고요. 두 번째 봉우리는 반대로 뒤집힙니다. 꼬리가 밑을 향해 있죠? 예, 그리고 아직 뭐 올해가 끝나기 전이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조금 더 올라와서 끝나면 아주 이상적인 패턴이 됩니다. 역망치가 뒤집힌 패턴이 되죠. 예, 그래서 이게 추세가 전환하는 자리에서 나오는 강력한 추세 전환의 시그널입니다. 그게 연봉으로 나오죠, 여러분요. 연봉으로. 예, 그러면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예, 엄청난 일이 추세 전환이 벌어지는 겁니다. 과연 그런 일이 벌어질지 한번 보죠. 자, 예, 아이디스 재미난 주식이고 저 비호군도 좋아하는 주식입니다. 예, 신화적인 주식이죠. 이 회사 자체로 그렇습니다. 예, 회사 자체로 CEO가 굉장히 젊어요. 젊은 공학도죠, 그렇죠? 공학도 출신들이 몇몇이 모여가지고 젊은이들이 이뤄낸 회사 아니겠습니까? 이런 회사 잘 돼야 될 텐데요. 잘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뭐, 요 정도 찍어봤습니다. 예, 태풍 모습에 오늘 그, 아까 그 처음에 보여드렸던 유성사진을 보고, 아, 간담이 서늘했는데, 야, 저게 어디 저 플로리다도 아니고, 다시 한반도 목전에 저런 어마어마한 허리케인급의 태풍이 있다는 게, 아, 이제는 정말, 예.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쉽지 않은 시대예요. 자, 내일 또 하루 남았고요. 이제 주말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예, 환절기에 건강 유념하시고요. 내일 하루 또 어떤 모습이 펼쳐지는지 비우군의 종가선 영상은 계속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뭐 영상이 조금이라도 유익한 면이 있다 그러면은 예, 구독하셔가지고. 예, 필요한 것만 쏙쏙 뽑아가시기 바랍니다. 뭐, 필요한 게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 나름대로는 계속 데이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훈이었습니다.